안녕하세요. 박재정입니다. 지금부터 청춘문답 시작하겠습니다. 재상제의 발을 정자입니다. 태어난 곳은 쌍문동 한일병원입니다. 밀양박씨입니다. 2호단공파 66대손입니다. 가수. 포켓몬 마스터. 피카츄죠. 네. 오디션 때 가사 실수했던 거를 되돌아가고 싶다. 플로리다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난농장. 서로 잘 몰랐던 가족과 1년 반 가까이 지내면서 돈독해지고 친해졌다. 최근 장충체육관에서 콘서트 했을 때. 그래도 지금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리즈 같다. 귀?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피아니스트 분이 귀가 참 이쁘다고 하셨습니다.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한다. 난 지금 배가 고프다.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잠을 잘 못 잔다. 미래에 대한 고민과 휴대폰 중독. K리그를 되게 좋아해서 우리 수원 삼성 블루윙스 선수들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수원 삼성 유니폼들이 가장 큰 보물이다. 세상에 없는 나의 가족 중 몇몇 분들. 예. 형표와 현중이. 형표는 이제 단국대 때 선배이자 동갑내기 친구고, 현중이는 학교는 다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음악 프로듀서 김동률 선배님.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음악의 깊이감. 생각만 해선 되지 않는다. 유니폼 수집? 유니폼 수집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. 거의 이제 한 200벌 가까이 되는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시즌별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다. 지금 회사 로맨틱 팩토리에 들어간 것. 봄? 봄?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금방 지나가서 밤 10시 이제 자야겠다 하는 시간대여서 좋다. 플로리다에 가고 싶다. 거기서 했던 생각들이 지금의 저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. 근데 언론이라는 영어 단어, 노래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하자면 언론이라는 영어 단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단어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합니다.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저기 선수들은 뭐 다 팔로우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재즈 좋아해서 재즈 음악들도 되게 좋아하고, 어렸을 때는 이제 워낙 슈퍼주니어 선배님을 좋아해서 그때부터 SM 음악들도 굉장히 찾아서 들었었고. 너무 많지만 빌 에반스, 짐 홀이라는 기타리스트랑 같이 연주한 스케이팅 인 센트럴 파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이소라 선배님,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.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가장 저기 빠져있습니다. 지금 이적 시즌이어서요. 네, 누가 올지 누가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하는 건 안 좋아하고요. 네, 보는 거 좋아합니다. 이소라의 4집 아멘이라는 노래 좋아합니다. 누군가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. 김동률 선배님의 리플레이라는 노래인데요. 와르르 무너질까 이 노래 생각나네요. 못 받을 거를 알면서도 계속 들어가 보는 배달의 민족 쿠폰 받기. 순간이동.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갑니다. 거기에 가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. 네. 우울할 땐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. 연주곡 같은 거를 오히려 많이 듣습니다. 수원 삼성 블루윙즈 K리그 영상이 진짜 많긴 한데 뭐 국내 축구랑 해외 축구 100번? 사파리에 들어가면 바로 네이버에 검색된 박재정이 나옵니다. 브레이킹 배드, 신소유기 모음집, 맛집 탐색 유튜버, 축구 유니폼 관리원.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유니폼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. 울지 마라. 너무 우울하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라. 그 돈 모아봤더니 몇 푼 없더라. 수원 삼성이 우승했으면 좋겠다. 어머니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. 맥도날드? 저희 어머니 식당은 아마 끝나서 생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는 좀 잘 못 먹어요. 근데 햄버거 있으면 먹습니다. 같이 먹으면 잘 먹고 단독 토마토는 잘 못 먹습니다. 단독 토마토? 초콜릿 전쟁. 대화부터 봅니다. 예,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. ENFJ. 물. 물 제일 좋아합니다.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정규앨범 마무리 짓기.